너무 멋있는데? 이거 무조건 이렇게 전시 하나 해야 되겠다. 진짜 만화 영화에서 튀어나온 느낌 아니야? 진짜 이거는 핵간지네요. 약간 로봇계의 혁명 아닙니까? 이때 박수 치는 거예요.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전설의 용사 다간의 세븐 체인저 더 합체 시리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븐 체인저라면 7채가 있어야 되는데 4채밖에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7채 다 해놓고 싶기는 한데 잠수함이랑 제트기는 좀 비슷한 느낌? 트레일러랑 탱크는 좀 비슷한 느낌? 그리폰이랑 제규어랑 좀 비슷한 느낌?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저는 생각했을 때 과감하게 3채는 내치고 4채만 하자 해서 제가 이렇게 구매를 했었던 것 같고요. 가격대는 20만원 중후반대의 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용자물 더 합체 시리즈는 키덜트들 사이에서는 정말 핫한 제품인 것 같아요. 일단은 박스 디자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븐 체인저 더 가타이. 기존에 보여드렸었던 마이트 가이, 마이트 거너, 마이트 카이저 박스 디자인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 작게 나왔고 세븐 체인저 역시 7단 변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개가 변신한다 되어 있고 정면 사진을 이렇게 박스 옆에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변신을 다 하나하나씩 해보고 최종적으로 4채 전시해놓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성은 간단합니다. 1층과 2층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필수 설명서입니다.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은 7개 변신 어떻게 합니까? 칼 올리는 이런 느낌의 스탠드가 동봉이 되어 있고 손 파츠는 칼을 드는 손 한 쌍과 포즈를 취할 수 있는 손 한 쌍 이렇게 두 쌍이 더 들어가 있네요. 기본적인 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먹진 손. 기존 손보다는 살짝 작은 느낌은 있습니다. 무기류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편인데 무기 없으면은 안 쳐주고 막 그러는 데도 있더라고요. 체인저 슈베르트 세븐 체인저 칼입니다. 세븐 체인저의 가슴 문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징할 때도 두면은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전판입니다. 요거는 이제 초회안정으로 이렇게 나와줍니다. 얘가 오리온인가? 원래 이름이 야차 멋있갱이 13세 루이비통 그런 거 엄청 긴 이름인데 저희는 오리온이라고 불렀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또 역시나 아크릴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저는 이거만 하면 됩니다. 이거. 차려자세 세븐 체인저인데요. 얼굴이 일단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아, 기존의 DX랑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까요? 같은 차려자세를 하고 있는데 얼굴이 뭔가 이렇게 두 개 턱 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키만 크지 좀 비슷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팔을 늘려주고 다리를 살짝 벌려서 어깨를 살짝 만들어주면 미쳤습니다, 여러분. 진짜 만화 영화에서 튀어나온 느낌 아니야? 진짜 이거는 핵간지네요. 약간 로봇계의 혁명 아닙니까? DX 미안하다. 이렇게 봤을 때 앞에서 봐도 그렇지만 뒤에서 보면은 더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이때 박수 치는 거예요, 여러분. 뿔이라든지 가슴에 이런 이제 금장들이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덕지덕지 붙어야 될 애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스커트가 완벽하게 지금 비어있는 이 모습이 지금 저는 좀 경이롭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변신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트레일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떼주고요. 이 가슴도 보니까 이런 것들 다 움직입니다, 이런 애들. 어깨 장갑이 이렇게 붙어줍니다. 주먹을 안으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DX에서 가장 골칫덩이였던 이 머리가 완벽 수납이 되네요. 뒤를 살짝 열어주고요. 끌어올려주면은 트레일러의 앞에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열어서 꺾어줍니다. 원래 세븐 체인저가 뿔이 생각보다 막 이렇게 원래 솟아있는데 안에 넣을 수 있게 수납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를 꺾어서 걸어줍니다. 위는 그러면은 접어 올려서 이렇게 이게 그냥 들어간다고 이렇게? 힘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앞부분 여기가 이렇게 꺾이면서 자연스럽게 경사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발쪽을 조금 빼서 여기를 돌려주면은 뒷바퀴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이 부분이 변신시키기 가장 난이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돌려 올려서 안쪽에 얘들을 빼주는 겁니다. 팔쪽에 꽂아주면 설계를 잘했네요. 트레일러가 진짜 좀 괜찮네요. 멋있어요. 얘는 펼쳐서 이렇게 들어가주네요. 트레일러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여기도 뭐 다 보이네, 이런데. 괜찮네. 너무 멋있는데? 이거 무조건 이렇게 전시 하나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트레일러에서 탱크로 변신을 하겠죠. 다시 얘를 떼주고요. 떼서 다시 안으로 넣어주고 통째로 이렇게 얘도 안으로 다시 넣어주고 깃을 올려서 여기에 캐터필러 뒤쪽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렇게 들어 올려서 안쪽에 또 포를 와 각도를 맞춰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DX에서도 탱크는 뭔가 트레일러를 조금 변형하면서 넣어놓은 느낌인데 탱크 느낌이 있죠? 절대로 제가 지금 뭐 더 합체를 뭐 깎아내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지금 추종자입니다. 아시죠? 더 합체 세븐 체인저가 안 좋은 게 아니고 7단 변신해서 탱크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조금 부러우긴 합니다. 자 그러면 잠수함 한번 가볼게요. 잠수함은 이제 다시 뒤집어줘야 되겠죠. 다시 바퀴는 넣어준 상태에서요. 발 뒤꿈치를 내려주네요. 앞뒤가 이제 균형이 맞습니다. 뒤에 뒤꿈치 쪽을 이렇게 돌리면 꼬리 날개가 올라옵니다. 이 상태에서 앞부분을 이렇게 트레일러 느낌을 그대로 이제 해주면 됩니다. 채워줍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에 꽂아줍니다. 여기 또 스커트 앞부분 있죠? 여기를 눌러주면은 잠수함의 그 하이라이트 여기에 올라옵니다. 이런 진짜 디테일하다. 오, 잠수함은 또 잠수함 같은데? 크기가 이렇게 또 크니까. 또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뒤에 기울어지지 않게 발끝을 이렇게 조금 늘려가지고 수평을 맞춰놓은 것들도 디테일한 설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트기로 한번 변신을 시켜보겠습니다. 다시 접어주고 내려주면 감쪽같이 들어가요. 이런 설계는 진짜 질입니다. 와.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각도를 살짝 올려서 틀어 맞춰주면 새 부리처럼 제트기 기수 부분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옵니다. 얘를 이렇게 살짝 각도를 맞춰주면 뒤에 꼬리 날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수평 날개. 와 하이라이트 날개를 펼치는데요. 날개를 펼치고 슬라이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밀어줍니다. 제트기입니다. 만화영화에서 세븐 체인저가 좀 날씬해요. 그거보다는 조금 통통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사실 진짜 물리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얘도 통통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뭔가 차이라면 얘는 약간 날개가 뒤쪽으로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는 전체적으로 날개는 조금 더 작은 느낌이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각도를 좀 준 것 같긴 해요. 또 변신을 시켜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비스트로 변신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좀 덮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또 얘들도 다 빼줍니다. 내려서 다시 접어주고요. 다리를 만드는 게 포인트인데 지금 보니까 얘를 이렇게 지금 발목이 움직이는 게 포인트네요. 뒷다리는 여기 캐터필러 쪽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얘는 또 여기 꽂아지네요. 뒤에다가 뒷발 보강을 해줍니다. 뭔가 뒤에 그죠? 불새 느낌 좀 있잖아. 그죠? 어디서 탄 냄새 안 나요? 아무도 모르나? 뭐 탄 냄새 안 나요? 뭐 탄 냄새 안 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얼굴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얼굴 자체가요. 지금 이 친구는 다리를 벌렸을 때 그리폰 얼굴이 한쪽에 들어갑니다. 반대쪽으로는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벌어졌을 때 같이 벌어져서 양쪽에 수납이 됩니다. 그리고 얘도 날개를 펼쳐줄 수 있고. 야 이거 진짜 멋있다. 옷 입도 벌어진다. 입도 벌려져. 와씨. 세븐 체인저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와 이거 진짜 완벽 변신입니다 그리폰. 진짜 그리폰은 트레일러와 더불어서 2순위. 그러니까 제가 4체잖아요. 로봇 무조건 가고 그리폰 무조건 가고 트레일러 무조건 가요. 제규어냐 잠수함이냐 요거 한번 따져볼게요. 다시 원복을 시켜준 상태에서 얘도 다 넣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머리 딱 빼주면은 각도 조절만 해주면 되고 역시나 얘도 여기 갈기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제규어로 변신을 했습니다. 제규어도 멋있는데 제규어보다는 그리폰이 조금 더 난 것 같긴 해요. 얼굴이 조금 작고 어깨 깡패기는 합니다. 얘가 약간 롱다리다. 요 친구 제규어. 다리 비율이나 이런 거는 얘도 괜찮아요. 그죠? 너무 귀엽다 근데 얘는 뭔가 왜 이렇게 귀엽냐? 그러니까 얘는 좀 멋있고 얘는 좀 귀여워.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체 플러스 DX까지 해서 5체 전시를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븐 체인저 로봇 모드 있어야 되겠고 제트기어 잠수함 중에 고르다가 저는 잠수함이 좀 마음에 들었고 트레일러와 탱크 중에는 또 트레일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폰과 제규어 중에는 그리폰으로 제규어는 이렇게 DX로 이렇게 5체를 전시를 해놓으면 될 것 같다. 정말 여유가 된다면 3체 더 뭐 구매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공간상 살짝의 이슈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리뷰 및 언박싱 및 또 변신 영상까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멋진 더합체 세븐 체인저는 후니버셜 스튜디오에서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놀러와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